네, 반갑습니다. 1월 7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제가 강연회가 있는데요. 자, 2019년 핵심 테마와 함께 새해에 담아 볼수 있는 유망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기업을 같이 알아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 서울 노원구민회관 강의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위용 6번 출구에 오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오셔가지고 뭐 선착순이니까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얘기 또 방송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 좀더 심도 있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원래 방송에 좀 특집을 한게 하려고 했었는데 PD가 이런 건 시청률 안 나와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안 나오는 걸 방송 안 한대요. 어쩔 수 있겠습니까? 깊이 있는 내용은 강연을 통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처에 계시는 분들 뭐 그리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간혹 가다 올라오시더라고요. 올라오셔도 좋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중국도 0.8% 현재 오르고 있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게 2.3% 올랐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많은 곳이 일본 증시를 했죠,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더 많이 오르면서 경기 민감주 위주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게 나타났다. 그것을 알수 있겠고, 그리고 환율이 1118원 85전을 기록하면서 조금 오르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미국 10년물, 그리고 30년물, 이렇게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제롬 파월인데, 자, 이 제롬 파월이, 사실 우리가 이 제롬 파월의 비하인드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연준 의원을 하면서 자넷 옐런하고 같이 연준 의원을 했었거든요. 자넷 옐런이 연준 의장이었을 때 그때 단한 번도 본인의 스탠스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제학과 교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법학과 교수예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제롬 파월하고 자넷 옐런과 벤 버냉키는 유태인이죠. 근데 제롬 파월 유태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국 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 이제 혜택도 받으면서 이번에 그 제청된 부분이었고, 우리가 이 부분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주말에 이제 인터뷰를 같이 했었어요. 제롬 파월하고 자넷 옐런하고 그리고 이제 벤 버냉키까지. 벤 버냉키하고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양적 완화 시절입니다. 약 12년 동안, 벤 버냉키 8년, 자넷 옐런 4년 했죠. 12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하면서 꾸준히 미국에 대해 경기에 대한 부양을 시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업률 자체도 상당히 낮춰졌고, 그리고 이제 자넷 옐런이 이제 그만두기 전에 했던 얘기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롬 파월이 지금까지 상당히 금리 인상을 작년에 상당히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넘어왔는 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주말에 이제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넷 옐런하고 벤 버냉키한테 혼났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의견 공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얘기를 했겠죠. 제롬 파월이 왜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바로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을 이제는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트럼프에 대한 의중을 잠깐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그 북한과에 대해서 상대 포커스를 맞추고 난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가 이제 소홀해지고, 그 다음에 곧장 탔던 것이 바로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시진핑을 상당히 언급을 했죠. 뭐냐면 결국에는 얘는 트럼프 같은 경우 집중하는 곳을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더 오늘 언급됐던 게 뭐냐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은 나라를 고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인에게 또다시 중요한 사항은 바로 북한과의 관계적인 부분이라고 설정을 벌써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높다는 거죠. 물론 뭐 한간에서는 미국이 또다시 한번 더 돈잔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증시만 오르면 돈잔치를 하든 아니면 돈다발을 던지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왜 하는 겁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돈을 던지든 말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것은 미국 증시가 더욱더 달려가주면 그게 가장 좋은 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조금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기, 삼성전자 분명히 반등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에 지금 놓여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확실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알았을까? 결국에는 미국 증시 자체가 분위기를 탔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흐름을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더 이상 빠지기는 애매하다. 지금 이 장소는 상당히 뭔가에 대한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3.4%가 올랐는데,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번에 급락세가 두번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조금 올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밤에도 다시 한번더 미국 증시가 오른다. 자, 그러면 여기 돌파합니다. 그 다음 내일 4만 원대 돌파할 거예요.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조금 타서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성전기를 하면서 이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합니까? 금요일에 그걸 유튜브 동영상 보셨는가 봐요. 그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이제 답변이나 아니면 뭐 전화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답답하신 마음에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거는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12만 원대도 사고 13만 원대 사놓고 9만 원대 못 산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건 결국에는 그분은 차트에 대해서 좀더 비중을 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얄팍한 수밖에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차트도 중요하죠. 하지만 차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기업에 대한 통찰력이거든요. 이 기업의 본질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삼성전기가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는 뭐냐? 이 기업이 그런 주식은 아니라는, 망할 주식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MLCC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따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넘어갈 15만원, 16만원 간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땐 상당히 힘든 거예요. 다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11만원대, 10만 5천원대까지는 한 번에 슈팅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손절은 어떻게 하는지? 손절은 여기 이제 드러났잖아요. 9만 원대 깨지면 던지면 되죠. 여기서 빠지는 건 5%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10%에서 16%를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이거를 고민한다는 게더 웃기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도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서 말 올리면 이 4만 원대는 넘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5만 2천 원, 5만 6천 원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더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몰라요. 뭐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 빈정상하거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제가 뭐 그거를 잘난 척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좀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 주세요. 좋게. 자, 다음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 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오늘의 의류주들도 지금 반등이 조금씩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요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2차전지. 2차전지 분야 지금 삼성 SDI나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반등을 상당히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들어올린다는 보다는 바닥을 다지면서 조정 구간 안에서 우리가 파동 자체는 항상 주가라는 게 파동이 자, 엘리어트 파동성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차가 나오고 난 다음에 2차가 만약에 피봇이 나왔으면 3차는 다시 뽑아내고 4차는 조정이고 5차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와 2차는 같은 파동을 안 논다. 부분인데, 그리고 거기에 또 조정 파동이 ABC 파동이죠. 그죠? 항상 이런 반등 파동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 구간 안에 놓여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2차전지 분야도 반등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LG화학도 오늘 반등이 좀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모습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 자, 오늘 그리고 5G 관련주 중에서도 네트워크 장비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자, 오이 솔루션이나 오늘 기가레인. 그죠?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안테나 관련이라든지 기지국 관련 이런 종목군들은 뭐 KMW, 그리고 뭐 AD 칩스, 알지? ID 칩스 아닌데? H테크. 아, 죄송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에이스테크. 죄송합니다. 이 기업이 이름이 하나씩 계속 헷갈려요. 이런 종목군들 오늘 반등이 크지 않았어요. 다만, 요 다음 스텝이었던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 5G 안에서도 제가 볼땐 조금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좀 어떤 게뭐 경하고 중하다 그걸 떠나서 순환매가 조금 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이 솔루션 이런 것들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14,000원대가 딱 중심 가격이거든요. 요 가격대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세를 강하게 지금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가능해 보이는 영역권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한번 칠것 같거든요. 지금 오늘 한번 쳤고 한 2만 원대 위로는 한번 더 형성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런 걸또 조정도 상당히 급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5G 관련주들도 시세를 이번 주 계속적으로 좀 올릴 수 있어요. 내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CES 2019 시작되면서 그에 따라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이 일제히 조금 나오면서 드라마 제작사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IHQ,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제이 콘텐트리, 이런 종목군이 올랐는데, 오늘 제이 콘텐트리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 나오면서 이제 스카이캐슬이 지금 상당한 인기다. 그렇게 나오면서. 제이 콘텐트리가 이제 JTBC 그 방송국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제이 콘텐트리가 드라마 제작사예요, 또. 뭔가 컨텐츠를 제작한 업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거, 조금 더 담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 연령대가 어떤 세대가 가장 높을까? 몇 세대일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세대는? 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세대가 50대고요. 가장 많이 접속하는 세대가 10대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50대래요. 자, 저는 이게 상당히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뭐냐면, 결국에는 저는 우리 아버지도 어느 순간에 보니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장모님이 김치 담그는 방법을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고 장모님 전라도 사람이시고 전라도 분이신데 제 와이프 전라도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경상도의 이런 맛을 내시려고 한 번은 그거를 인터넷에 찾아서 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와,
참, 저는 그런 걸 이용할 줄 모른다 생각했거든요. 저희 처갓집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조금 문화적인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조사까지 보면서도 야, 이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50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60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70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40대, 50대, 30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할애하는데 그 시간이 뭐냐? 결국에는 출퇴근 시간을 가장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카이캐슬이 시청률 15% 나왔거든요. 근데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뭐 스카이캐슬에 대한 내용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물론 드라마를 잘안 보지만 그리고 드라마 자체를 안 봐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이걸 계속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도 알게 됐어. 근데 예전에 우리가 모래시계 같은 드라마 정말 이게 서울에서 예전에 이거 방영할 때 서울에 사람이 안 다닌다고 했을 정도로 모래시계 하는 날은 다 일찍 조기 퇴근한다는 밤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때 시청률 60%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60%의 시청률이 나왔지만 파급력은 현재 이 15%의 시청률이 더욱더 높다는 얘기예요. 상당하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신문, TV, 잡지, 라디오 이런 걸로 우리가 정보를 접했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팟캐스트, 팟빵하고 뭐 유튜브하고 IPTV 다시 보기로 보죠. 인터넷으로 보고 컨텐츠로 보고 지하철만 타보세요, 여러분. 지하철 다뭐 하고 있는지. 예전 같은 노래 듣고 자든가 이런 귀에 뭐 꽂고 있고 요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조금 1분 1초를 아깝게 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대적 흐름 자체가 상당히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예전에 방송국 MBC, KBS, SBS 이런 방송국들이 뭔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제작업체들한테 야, 너희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렇게 주문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젠 제작사들이 더욱더 갑이 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갑이라는 건 아니지만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작사들, 제이 콘텐츠라든지 IHQ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방송국이 있고 얘네들이 방송을 어디서 할 건지를 고르는 단계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야 MBC가 시청률 잘 나오면 MBC 해. 그런 거 없잖아요 요새는. 야 TVN에서도 시청률 잘 나오고 아니면 뭐 지금 보면 JTBC에서 시청률 잘 나오고 시청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컨텐츠가 다른 곳에서 더욱더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청률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판단을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주식시장 안에서도 이런 방송국 관련주들보다는 이런 제작업체들이 좀더 각광받는 시대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도 우리가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미디어 컨텐츠의 이런 제작업체들이 나중에는 또다시 한류와 연관되고 수출이 되거든요. 그런 수출이 되었을 때 바로 이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정책과 또 상당히 맞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런 종목분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다 정리를 해봤고 이제 중요한 것이 내일 또 시장에서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 좀 준비를 해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한센실업인데요. 자, 한센실업이 오늘 좀 올랐습니다. 사실 한센실업. 5.6%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랐던 것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제 환율이 첫 번째가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자체는 이 한센실업 같은 경우에는 ODM, OEM으로 뭔가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갭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있죠. 그런 브랜드 이제 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데 그런 환율적인 측면 자체가 이런 기업에는 좀더 긍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여름옷보다는 겨울옷이 좀더 부가치세가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었던 게 바로 4분기고 그 4분기 성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제한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좀더 나타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기관이 조금 냄새를 맡았다고 보시는 게 양봉마다 적극적인 매수를 좀더 펼치는 것이 바로 기관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욱더 중요하고요. 양봉을 형성시킬 때 산다는 것은 결국엔 얘네들이 적극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매도를 할 때마다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빠지고 있잖아요. 음봉을 나타내는 것도 얘네들이고, 양봉을 나타내는 것도 얘네들, 바로 기관이에요. 그럼 이 기관에 대한 매수가 최근 들어서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면, 기관이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왔을 때는 주가 좀더 상승할 여지가 높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팔았던 자리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다는 것은 주가에 대해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인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DY인데요. DY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DY라는 종목도 보면 일전에 한번 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러면서 이제 한번 오르고, 또 다시 한번 오르고, 또 다시 빠져, 또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상당히 이제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KBS ETV에, 그때 히든 챔피언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기업이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이 조금을 보셔야 되는 것이, 수소차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확장된 부분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다만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추가적인 뭔가 이 회사가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Y 종목 좀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지금 나온 발로는 지금 꾸준히 이제 나부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가지가 이제 우루사. 우루사가 사실 우리나라 뭐랄까요? 자양강장제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 비타민제로 표현해야 됩니까? 간에는 우루사죠. 그 정도로 뭐 꾸준한 인기, 뭐 베스트셀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하방이 상당히 경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방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 지금 주가에 대한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더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임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 대웅제약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글로벌 텍스풀인데요. 요런 거는 이제 이름을 보면 이 회사를 압니다. 그 텍스프리잖아요. 텍스는 세금이고 프리는 무료. 그래서 텍스프리. 그러니까 세금을 무료로. 그러니까 비과세 영역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텍스 리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돌려줄 수 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것을 이제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고,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한번 부상증자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주가가 한번 변했는데, 그리고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의 이런 바닥은 한번 제가 볼때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형성됐고, 한 번에 또다시 이런 휩쇼가 거치면서 눈속임이 들어왔고, 내일 시장에서 조금 볼만할 것 같아요. 내일 한번 크게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잡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뭐 영업이익이 크게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4분기 실적보다는 올해 4분기가 훨씬 더 좋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인원이 유입되는 것이 바로 중국인인데 그 중국인이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긍정적인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도 지금에 대한 주가는 저렴한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대부분이 이제 그 전화가 오시거나 아니면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박스권 상단에서 오늘 뭐 예를 들면 셀바스 AI 뭐 이런 종목분들도 박수권 상단에 뭐 이런 6,6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그 연락 오셨더라고. 이런 거 차트는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내일 되면 또다시 모양이 또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차트가 돼서는 안 돼요. 차트는 매일매일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차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트가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먼저 1순위로 하고 2순위, 3순위가 차트가 돼줘야지만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차트만을 보고 아, 이 차트가 좋으니까 아, 이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다. 지금 업황과는 달라도 한번 들어가 본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뭐 차트를 못해서 얘기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저도 차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매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가 100%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주가에 대해서 진정한 투자자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문자가 왔던데 저한테 이제 광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 주식 대출 관련해서 속을 웃고 넘겼는데 거기에 글귀가 뭐였냐면 3번 25%를 내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25번 3%를 내는 게 쉽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출 문자가 왔습니다. 주식으로 뭐가 쉽겠습니까? 위익이 훨씬 쉽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25번 연속 3%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번도 안 틀리고 25번 연달아서 3% 난다. 힘들어요. 그럼 말이 안 돼요. 대신에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만 더 깊게 있게 하고 내가 조금만 더 이 기업을 확실하게 알면 3번 25%를 내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근로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어느 거에 대해서 2% 3% 틱대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 봐요. 근로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그 후에 또 차트에 대한 부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위에 건 달성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는 오세요. 제 계좌 까서 보여드립니다. 다들 직접 접속해서 보여드려요. 보고 놀라지 마시고 보고 난 다음에 뭐라 뭐 품평이라도 좀 해주시고 하세요. 그래서 성남에 갔을 때 뭐 강의를 할 때마다 보여드렸는데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런 기업에 대한 본질에 좀 접근하시면서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